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드디어 제 손에 DJI의 신제품 매빅 미니가 도착했습니다. 아, 정말 작고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작을 줄 몰랐는데, 아, 너무 너무너무 기대돼요. 249g 울트라 라이트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 오늘 영상은 매빅 미니의 언박싱과 그다음에 이제 매빅 프로나 아나피와 같이 폴더블 드론, 그러니까 접을 수 있는 그런 소형화된 촬영용 드론과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길게 끌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할게요. 아, 먼저 제가 이제 받은 것은 매빅 미니의 플라이머 콤보 세트가 아니고 그냥 단품 키트예요. 저는 이제 매빅 프로를 주 드론으로, 그러니까 메인으로 쓰기 때문에 사실 굳이 플라이모어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플라이모어가 있으면 물론 좋죠. 좋은데 뭐 저는 만족합니다. 단품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박스를 여는 순간이 제일 두근거려서 손이 막 덜덜덜덜. 네, 여기 있네요. 오픈. 오픈도 깔끔하게 이거 뜯으면 이제 반품도 안 되고. 진짜 박스가 찢어졌습니다. 자, 오픈됩니다. 짜잔. 와. 와, 진짜 작아요. 반찬 쳐도 되고, 막. 와. 진짜 작습니다. 와. 보이시나요? 이렇게 막 광고엔 이렇게 나오죠. 아, 이게 드론, 촬영용 드론이라니. 진짜 신기하네요. 대박. 그다음에 조종기. 조종기도 뭐 가차없이 뜯어주겠습니다. 아, 조종기는 사실 매빅 에어 조종기가 이렇게 생겼던 것 같은데, 매빅 프로 조종기랑 사이즈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고. 단품 세트에는 대부분 이제 콤보 세트를 제가 또 먼저 리뷰 올리신 분들을 봤더니 대부분 다 콤보 세트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단품 세트 리뷰는 또 제가 처음이 아닐까. 와, 조종기 스틱 진짜. 조종기 스틱 진짜 작다. 와, 네. 그리고 뭐 설명서가 있어요. 네. 설명서는 네, 나중에 읽겠습니다. 야, 지금 흥분해서 막 손이 빨라졌어요. 뒤에는 뭐 없는 것 같아요. 끝! 네, 끝! 안녕! 자, 끝입니다. 뭐, 가방이 없네요. 아, 이거 어떻게 들고 다니지? 네, 가방이 없네요. 네.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죠, 뭐. 주머니에 이렇게 들어가요. 제가 지금 정장을 입고 왔는데, 주머니에 이렇게 넣었다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있다가, 아, 이렇게 가다가, 드론이나 찍어볼까? 하고 이렇게 탁 내놓을 수 있는 컴팩트한 사이즈. 네. 요거는 이제 케이블이고요. 요거는 이제 USB 차징 케이블 같고, 이거는 이제 조종기랑 휴대폰 연결해주는 케이블. 이거는 그 프로펠러 조이는 드라이버, 그다음에 프로펠러, 나사, 그다음에 이 조종기 스틱은 좀 미리 뜯어야겠네요. 아, 진짜 너무 귀엽네요, 스틱. 어떻게 거의 완구 드론 조종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끼워줘. 키감은 굉장히 좋네요. 네. 감이 뭐 딱딱딱딱딱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매빅 프로나 이런 것, 여기도 조종기. 아, 괜히 뜯었다. 여기 보시면은 조종기 그 레버를 끼울 수 있는 칸이 있어서, 아, 요거 괜히 뜯었네요. 네. 아, 이래서 좀 사람이 꼼꼼해야 돼요. 네. 흥분하지 않고. 네, 키감 상당히 괜찮고요.
오시면은 전원 버튼, 리턴 온 버튼, 아니 촬영 버튼,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그다음에 안테나, 여기는 짐벌.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조종기네요. 아, 이제 막 지니가 자기 부르는 줄 알고. 아, 진짜 너무한데요? 너무 심플한데요? 저는 사실 이 앞부분이 이렇게 뚫려 있길래 전방 센서가 없는 걸 알면서도 여기 뭐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이나요? 모형이에요, 모형. 와, 세상에. 모형이라는. 자, 요거 짐벌 프로텍터 먼저 떼고, 이거는 이제 프로펠러 보호대. 얘를 어떻게 떼야 돼? 아, 이렇게 떼면 되군요. 프로펠러 보호대, 그다음에 이쪽도, 네, 프롭을 빼고요. 진짜 가볍네요. 대박. 느낌이 이거는 드론 같지가 않아요. 드론, 뭐라 해야 되지? 비어 있는 텅빈 소리 들리시나요? 네, 그다음에 배터리 꼽는, 다 뜯을 거예요. 배터리 꼽는, 뭐라 그래야 되지? 뚜껑. 그다음에 안에는 배터리가, 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아, 내부를 보시면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등판에도 이렇게 보드가 있어요. 아마 이게 GPS판 뭐 이런 걸 텐데, 상당히 허접해요. 이 소리를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진짜 가벼워서 좀 허접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고요. 용량이 2400이네요. 2셀 배터리. 2400. 와, 2셀 배터리 또 오랜만에 쓰네요. 이렇게 딸까? 딸까? 끝. 뒤에 SD 카드, 마이크로 SD 카드 넣는 슬롯과 이제 USB 뭐 충전하는 케이블이고요. 옆에는 아마 이게 팬일 것 같아요. 발열 팬. 근데 이 옆에는 기능을 하는 팬인 것 같은데, 앞에는 진짜 그냥 모형이, 이걸 왜 뚫어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매딩 미니 써 있고요. 울트라 라이트 249g짜리. 아, 249g이 의미하는 거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FAA 등록 기준이 250g이기 때문에 이 매딩 미니는 FAA에 등록하지 않고 드론 날릴 수 있는 초경량 촬영용 드론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짐벌 커버를 오픈을 하면, 짐벌이 이제, 짐벌 카메라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3축 기계식 짐벌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가장 비교가 되는 라인업이 스파크였는데, 스파크는 이제 2축 짐벌이었고, 매빅 미니는 3축 짐벌로 이제 안정감 있는 촬영이 가능한 드론입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이게 아마 전원 버튼인 것 같고, 배터리 표시창이 있고요. 뭐 발열 팬이 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카메라, 이게 아마 초음파 카메라랑 하단 카메라인 것 같고, 이게 LED 창이 있네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LED 창은 뒷면에 하나가 있고요. 다른 부분에는 따로 창이 없습니다. 한번 켜볼게요. 아, 충전이 안돼 있나? 따닥. 따단. 아마 충전을 해야 켜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같이 온 설명서를 한번 볼게요. 나와라. 네, 이제 설명서. 매딩 미니 빠른 시작 가이드. DJI 코리아에서 좀 급하게 한글 버전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DJI Fly 앱을 검색한 후 앱을 다운받아 주세요. 매빅 미니와 조종기를 충전해 주세요. 아이어가스 준비를 해 주세요. 전원을 켜고, 뭐 이런 거 있네요. 네, 구매 문의, 저거 이런 거 있고.
아, 설명서가 진짜 간단해서 안 보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매빅 미니가 구동되는 것까지 보여드려야 되는데, 충전이 안돼 있어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다른 접이식 드론들과 좀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나와라. 야.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용 촬영용 드론들을 이제 같이 비교를 해볼 건데요. 매빅 미니 접어봐야겠죠? 자, 모든 드론들이 이제 접혀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매빅 미니는 거의 뭐 프로의 절반도 안 되는 사이즈고요. 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아요. 작고 굉장히 가벼워요. 프로가 사실 진짜 묵직한 느낌이 있는데 굉장히 작고 가볍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페럿의 아나피랑 비교를 하자면 이런 옆 두께는 비슷한데 길이가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세 드론 모두 뭐 3축 기계식 짐벌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펼치게 되면은 아나피, 매빅 미니, 그다음에 아 얘는 좀 큰데 어떡하지? 펼치면 이제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크기가 되겠네요. 진짜 많이 작아요. 제가 계속 작단 말 계속 할것 같은데 진짜 작습니다. 먼저 조금 차이점을 살펴보면 일단 매빅 프로랑 매빅 미니랑의 차이점을 보시면 프로 다른 거는 둘째치고 막 센서 이런 걸 떠나서 일단 풀업 체결 방식이 달라졌어요. 매빅 프로는 이 풀업을 가지고 눌러서 돌려주면서 이제 체결을 하게 돼 있었는데 매빅 미니는 드라이버를 가지고 하나하나 풀업을 조립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아나피랑 똑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네, 아나피도 이렇게 풀업을 돌려서 체결하는 방식이고. 매빅 미니도 돌려서 체결하는 방식이라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페럿에서 나온 아나피 가방이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도시락이라고 해서 이제 아나피 콤보 세트를 넣고 다니는 가방이 있는데 그게 매빅 미니 콤보 세트 가방이랑 굉장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액세서리 부분이나 좀 프로 경량화된 부분에서 DJI가 페럿을 좀 표방하지 않았나 하는 게 이제 제 추측입니다. 조종기는 이렇게 드론의 크기에 비해서 사이즈 변화가 거의 없어요. 똑같죠? 매빅 프로랑 조종기랑 똑같아서 이런 LCD 창이나 이런 다양한 버튼이 빠진 걸 제외하면은 조종기 크기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매빅 미니를 접었을 때 매빅 미니는 진짜 최고의 장점이 휴대성이잖아요. 드론은 이만한데 조종기가 이만합니다. 이게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매빅 미니가 휴대폰 조종을 지원한다면 휴대성이나 비행성에서 진짜 끝판왕이겠죠. 근데 휴대폰 조종 지원을 안 한다고 해요. 아 진짜 의아한 게 와이파이 기반이라서 휴대폰 조종이 당연히 될줄 알았는데 휴대폰 조종을 지원 안 하는 거는 좀 굉장히 의아합니다. 어쨌든 이런 조종기랑 같이 들고 다녀야 한다는 점에서 휴대성이 살짝 감점이 된다는 점. 그다음에 재질을 좀 말씀드리면 아 이게 좀 느껴지실까요? 여기 막 고무처럼 이렇게 눌려지고요. 여기는 막 되게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말랑말랑한 재질이에요. 아 되게 특이한 드론인 것 같아 진짜. 아, 제가 오즈모 포켓을 꺼낸 이유는 오즈모 포켓이랑 이 카메라가 거의 뭐 비슷한 사이즈라서 이렇게 꺼내봤고요. 이게 오즈모 포켓이 매빅 에어 카메라를 썼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빅 미니는 이런 정도, 그러니까 사이즈는 비슷한데 아마 훨씬 더 매빅 에어보다는 좋은 카메라를 썼으니까 화각이 매빅 프로보다 더 넓고 2.7K까지 영상 촬영을 지원하지만 매빅 프로보다 더
넓은 화각으로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매빅 프로가 풍경 촬영용이라면 이제 매빅 미니는 드론이 셀피 촬영용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거리 셀피라면 예, 매빅 프로는 원거리 풍경. 그러면 풍경에 더 적합한 더 넓은 화각을 프로한테 주고 프로가 가지고 있는 좀더 좁은 화각은 이제 셀피에 적합한 가까운 매빅 미니한테 이제 줬으면 어떨까 하는 게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데 이거는 뭐 DJI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DJI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저는 뭐잘 써야죠.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오늘은 진짜 첫 번째 그냥 리뷰였어요. 개봉기. 진짜 단순히 매빅 미니를 개봉해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앞으로 영상에서 이제 프로와 미니와 아나피에 뭐 퀵샷의 차이 아니면은 휴대성, 비행성, 바람 안전성, 결과물의 차이점 이런 것도 리뷰를 할 예정이고 어떤 드론이 훨씬 더 가성비에서 좋은 드론인지 그리고 이제 매빅 미니에 대한 심층 리뷰 뭐 DJI Fly라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했기 때문에 DJI Fly 앱에 대한 뭐 상세 설명이나 아니면 또 DJI Fly 앱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매빅 미니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는 리뷰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좀 자세히 파보는 게 이제 제 취미고 특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유튜버, 드론 유튜버 분들이 이제 하지 않았던,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 심층 리뷰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Fly 송쌤의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람 꼭 해주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고요. 다음 영상을 꼭 기대해주세요. 다음 영상은 바로바로 올라갑니다. 왜냐면 저는 한번 꽂히면은 좀 많이 찍는 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올라올 영상 기대해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